그런데 이제 거짓말 이렇게 하면 뭐 네. 최근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네. 선거 문제잖아요. 그렇죠. 지금 선거에 부정선거라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언제부터 감을 잡았습니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 사람들이 아직 의심하기 전인데 그 선구자 TV에서 이제 그날 다 찍은 게 있더라고요. 영상이. 그게 한 며칠 전. 그 이제 개표 과정을 다 찍은 게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듯이 그 사전 선거를 하지 말라는 것 이유들은 나도 이제 많이 봐왔는데 이번에 이제 확실하게 생각을 의심이 갔던 게 선구자 TV에서 그 영상을 개표 과정을 다 이렇게 찍었는데 이거 거기다 이제 봉인지가 뒷바뀐 증거를 그분들이 잡아냈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건 너무 길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보겠다. 그래서 좀 허락을 받고 좀 편집을 해서 이렇게 좀 올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언제 정도였던가? 예, 4월 17일인가 그래요. 굉장히 빨리 아셨구나. 예, 그 전에 이제 그걸 딱 보고 요거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은 거짓말을 계속 탐구를 해오다 보니까 그렇죠. 속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 이거. 그렇죠. 4월 17일 정도 되면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예, 예. 지금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봤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내가 이제 못 받은 것도 이제 뭐 QR코드도 나오고, 이제 사전투표 이제 하러 갔을 때 그 우체국에 가져가서 CCTV도 이제 신문지로 가려놓고 그런 것도 나오고, 지금 요즘 들어서는 이제 또 이제 투표지도 여백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걸 계속 다루신 거네. 예예 다 다루고 지금 찾고 있죠. 지금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총정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요. 쉽게 그냥 간편하게 이제 좀 사람들이 알아듣기 힘든 그냥 숫자 얘기들부터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여백이 다른 거. 그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뗀다든지 지금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나는 요분들이 이제 그쪽에 뭐 내통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아예 그쪽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렇게 단정하고 싶진 않고요. 우리나라 이제 주입식 교육 그게 문제가 아닐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입식 교육만 듣다 보니까 중요한 점을 말씀하셨네요. 네, 그런 추론을 할 수 있는 머리가 없어요. 이분들은 앞으로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뭐 훈장님 하시든가 뭐 이제 뭐 사회 보시든가 그래야지. 팩트체크를 할 능력은 안 되는 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딱 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네. 옛날에 이제 인민을 간 친구 집을 갔는데 네, 네. 이제 친구 집에 네. 계속 이렇게 지하에 네. 물이 스며들대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아무리 봐도 그 원인을 네. 구명을 못했대요. 네네. 그런데 이웃이 그걸 딱 보고 네. 추론을 해내더래요. 네. 그게 거기가 택지 개발 지구니까. 네네네. 그 주변에 네. 나무를 많이 채워버린 거야.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나무가 물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물 예. 지하로 들어온 거예요. 예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친구 이야기가 네. 그게 추론하는 능력을 이 사람들은 훈련을 잘 받은 것 같다. 예예. 예.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예. 예. 그 얘기예요. 그때 예. 이 원인을 가지고 계속 추적해가지고 그것을 찾아낸다는 이야기예요. 네네. 그 말씀하고 똑같은 예, 맞습니다. 거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런 상태가 있으면, 이런 현실이, 증거가 있으면, 증거가 이게 있으면. 어떻게 이용된 것인가, 이게 그거, 사건과 관련이 어떻게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예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 21대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통계가 나왔는데, 이 네. 통계가 어마어마한 통계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일종의 증거물이잖아요. 그렇죠. 범죄 증거물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증거물이 왜 발생했는가 추적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 그걸 생각을 못하면 예. 어떻게 사냐, 야.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뭐 그냥 솔직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어렵잖아요. 숫자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그냥 투표지가 모양이 서로 규격이 없다니까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유령이 나타나고 지금 그 투표인보다 투표인이 더 많은 인구수보다 그런 증거가 나와도 이거를 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어떻게 아니 어려운 거는 어려워서 그렇다 쳐. 이거는 이거를 부정한다는 건 이거 그냥 아예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이러면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다는 거는 아, 이거는 그럼 제가 이제 그냥 네. 단도 입조를 한번 묻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특정인 이름은 지칭하지 않더라도 네, 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네. 글도 쓰고 네. 또 배움이 좀 있는 네. 우리말로 하면 가방끈이 좀 그렇죠, 사람들 그렇죠. 예. 그런 분들 중에서 또 네. 계속해서 자기 입장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런 경우를 예. 이제 좀 제 3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분석합니까? 그걸? 그 사람들은 주입식 교육 외우는 거에만 지금 특허가 된 거예요. 다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운 거. 외운 거를 이제 그냥 학교에서도 내가 외운 거를 그대로 가르치는 거. 뭐 이런 것만 잘하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창의적이거나 이렇게 뭐 추론하거나 추리를 하거나 이런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얘기를 이렇게 뭐 결론을 이제 생각을 하는 일을 그 사람들 하면 안 돼요.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네, 그렇죠. 예. 비판적 예. 사고 능력이. 예,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 결국 이제 남양주 물류 창고의 주변 쓰레기 더미의 그 역사적 네. 현장에 네네 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몇 분이 가셨습니까? 이제 한 다섯 분 됩니까? 예, 다섯 명이요. 네. 그럼 그때 일행이 하면 되겠지. 하면 되겠지님이랑 저랑 이제 뭐 그런 애국시민님들 세 명 또 이제 같이 이렇게 갔었어요. 예. 그러면 그때가 이제 시간이 되게 언제 정도였습니까? 한 10시? 그때쯤 제가 먼저 가고, 이제 이제 동네 한 바퀴 하고 한 30분 있다가, 10시 한 40분? 그때쯤에 이제, 가서 본 거죠. 누가 물류창고를 가자고 했습니까? 이제 애국시민이 거기에 이제 그 투표지가 있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이제 댓글 중에.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 그런 연락이 하면 되겠지님으로 또 연락이 와서 아 같이 가봅시다 가봐야겠다 해서 제가 이제 먼저 도착해서 동네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냥 이제 시민들 한번 분위기 한번 훑어보고 처음에 그러니까 네. 남양주 물류 창고 부근에 네.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이죠. 근데 그렇죠. 근데 쓰레기 소각장은 솔직히 처음에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이제 봐서. 무슨 증거가 있을까 하면서 이제 그렇지. 야 이번에도 참 관리 부실하거나 이 증거밖에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제가 지금 기억하는 네. 것은 일단 이제 그 증거 보전 신청이 들어갔던가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가 누구죠? 주강덕 후보입니까? 아 그것까지는 그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러면 네. 거기에 창고에 예. 봉인지가 있어요. 창고 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네네네. 그 영상을 한번 볼까요? 예, 네, 한번 보시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네네. 그렇죠. 네. 에이, 친구들. 안녕. 팬데 또 팹니다. 이렇게. 자, 오늘 자, 네, 여기 예, 보면 예. 예.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여기 왜 여기 따버가 분명했지? 요거 좀 다시 해주세요. 네. 한사 홍문수 네. 보세요. 여기 보면은 한사 홍문수라고 돼 있죠. 자, 이렇게 증거 보증 절차가 여기서 시행. 은숙이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판사가 여기가. 네네네. 네. 그리고 도장도 찍혀 있는데 굉장히 허술하게 그냥 이제 종이 테이프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도장도 그냥 대충 찍혀 있고. 여기 그리고 봉인지가 붙어 있었는데 이거 봉인지 붙였다 또 뗐고. 이거 왜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봉인지를 뗐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 문을. 아, 이게 그러니까. 봉인지를 붙였을 때는 절대 그거랑. 투표함에 붙이는 봉인지가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 왜 있지, 이게?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그러니까 수상한 점도 여기도 또 있고.
수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 이거는 이제, 네. 그때 이게 문이 좀 열려 있었다, 이렇게. 아니요, 열려 있지는 않았어요. 붙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허술하게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죠. 이 안에는 뭐가 있죠?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하면은 못 들어갔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간 거라 가지고 어쨌든 법원의 명령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예. 밀봉된 그런 상태구나. 예예 예, 그렇죠. 근데 이게 굉장히 허술하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인상 자체가 예 요게 근데 왜 이게 보인지가 있죠 여기에 희한하네. 그렇죠. 그게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요 이제 다른 컨테이너들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회색이잖아요. 예. 요 컨테이너에 요 문만 색이 달라요. 그것도 좀 수상하고 여기 좀 뭐 이렇게 용접이 돼 있고 다 이제 보면은 전체적인 모습도 나올 텐데. 여기만 지금 다르고요. 자, 예. 여기만 이렇게 달라요. 근데 이 지금 이 컨테이너에 이 문이 봉인된 문이 있고 봉인 안 된 문이 또 있어요. 봉인 안 된 문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안 되지. 여기 같은 컨테이너에 같은 컨테이너인데 문이 멀쩡한 문이 또 있어요. 여기서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형식도 거의 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문 색깔이 다른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다르고. 근데 어쨌든 인상이, 야, 이거 뭐 이렇게 예. 허술하냐. 예, 허술하고 이거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여기에 뭐 봉인지도 밑에 떨어져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바닥부터 이렇게 한번 다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얼마나 떨어져 있던가요, 그게? 여기서 한, 논문에서. 한 2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m, 20m. 처음에는, 뭐, 이제,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여기가. 아이고. 예. 저희가 소각장이 되게 작아요. 그래서 이제, 불들이 많이 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디가 소각장입니까? 잠깐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소각장이 작아요? 아, 맞춰 있잖아요. 아, 네베스 때? 예. 여기가 이제 그 쓰레기장 경계하고. 밤에 커플들도 많이 누르.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어디, 여기가. 예, 예. 여기가 소각장이에요. 예, 이쪽 보시면, 여기가 소각장이고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발견하신 건 이쪽에 다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여기서 이제 한 장은 발견했고 아. 여기서 뭉탱이를 발견을 했죠. 뭉탱이 안 보시죠? 네. 뭉탱이를 거기다 안 되겠다. 예. 그런데 또 이제 또 나왔어. 거기 있었어. 예. 이 뭉탱이를 발견했을 때 네. 머릿속에 확 뭐가 돌아갔습니까? 어떤 생각했습니까? 이 친구들이 추론을 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아 이거 이제 부정선거 증거물인가 보다. 이거 뭔가 아 이게 지금 처음에 봉인지가 한 장이 나왔는데 또 나왔으면 이게 뭐 또 계속 여기서 계속 나오겠다 싶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이게 저렇게 뭉탱이가 거대한 비닐봉지, 100리터 비닐봉지에 꽉 차 있는 증거물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 안에 그리고 저렇게까지 많은 사전선거에 들어간 모든 물품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고 그 외에 필요 없는 인주가 들어가고 도장도 개봉할 있고. 때 예, 도장도 한 20개 들어갔고 그다음 투표함에 그 뭐라 합니까? 플라스틱? 예, 플라스틱 그 고정하는 거. 고정하는 거. 예, 그게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실리카겔이 왕창 들어가 있고 실리카겔이 그 전에 이봉규 TV에서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서양의 목사님 예, 그분이 사진 찍은 거에도 실리카겔 그때 요 영상 찍기 한 하루 이틀 전인가 그걸 나와가지고 나도 그걸 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게 왜 나오지?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여러 개가 나왔어요 저기 쓰레기 봉투에 그러면 저렇게 한 군데에서 이제 뭐 다 그걸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추론을 해보면은 특정 장소에서 뭐 사전 투표함에 둘러져 있던 그 봉인지를 다 뜯을 수도 있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제거를 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물품들만 있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 예. 거기서 그냥 버려졌겠거니. 그 특히나 여기가 아니고 그 투표장 근처거나 이게 진짜 쓰레기장이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인주, 도장. 인주가 왜 필요해요? 이게 뭐냐. 만년 인주잖아요. 인주 찍을 필요가 없는데. 그거는 인주 찍다가 작업을 하다가 모자랄 테니까 인주가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합리적으로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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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때 저기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고 뒤에 이제 알게 된 게 그 이제 플라스틱 이런 게 뭔지 몰랐어요. 아,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이거 사진 찍은 거 보소, 그것도 서양기 목사님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요거 봉인을 하는데 거기 끊어야지만 열 수 있는 그런 봉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걸 뜯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니까. 투표 사전 투표함이 있고 네. 투표함에 좌우 위 이런 쪽으로 했던 봉인지가 뜯어져 가지고 왕창 그게 네. 보관돼 있고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플라스틱으로 돼 네, 있는 네. 네. 투표함을 그 이제 봉인 더 꽉 봉인하는 그런 거 네, 네, 네. 나오고 맞아요. 네 그것도 나오고 그러면 뭐 그러면 이제 뭐 거의 확실한 거라고 생각. 근데 남양주 네.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네. 저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까? 해명을 한 적이 없죠 아직까지. 해명한 적이 없죠. 네네네, 저는 못 들어봤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냥 뭐 이제 저희가 요게 이게 솔직히 저희가 감당하기에 이게 너무나 거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요건 뭐 그래서 이제 뭐 민경 의원한테 수소문하고 지금 다 수소문했어요. 공평 TV에도 수소문하고 이봉규 TV에도 수소문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빨리 연락된 데가, 이제 그, 저기, 민경 의원 담당 변호사님, 좀, 그분 쪽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또 가세현 쪽에 이제 증거가 넘겨간 거죠. 어떻든 간에 이게, 네. 그, 이번 4.15 총선에, 네. 부정선거 의혹 사건을, 네. 오프라인상에서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네네네. 가장 큰 기념비적인, 예, 예, 예. 증거물들의 발견 그렇죠.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했으니까 이 장소가 이런 쓰레기장이었다는 것까지 증명이 됐지 실시간을 안 했으면은 이게 어디서 그냥 우리가 훔쳐온 건지 주워온 건지 또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을 했던 게 잘한 것 같아요. 참 이거는 뭐 네. 대단히 큰 발견인데 네. 참 저런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예. 어떤. 그쪽에서는 아마 이제, 선관위에서는 얘기 안 하고, 이제, 그쪽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아, 그냥 쓰레기를 주운 거 아니냐. 당연히 거기서 나온, 그 투표장에서 나온 쓰레기인데 뭐가 문제냐. 이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도, 그 좀 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 왜 그러면 봉인지하고, 네. 그 다음에 인주하고 예. 그런 네. 게 다 있냐. 그렇죠. 봉인지까지는 인주는 필요 없는 세상인데 그렇죠. 그건 투표소가 아니고 개표소에서 나와야죠. 근데 이건 지금 투표소였다고요. 그게 개표소에서 쓰레기로 나왔으면 의심 안 할 거 아니에요. 개표소에서 쓰레기였으면 아 그래도 인주가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인주가 들어오면 예. 이상하네. 예예. 예. 하여튼 뭐 봉인지에 대해서는 개표장에서 나온 거면은 뭐 그냥 그거는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손만은 이제 투표 여기 뭐냐 투표장에 대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그런 예, 예. 증거물이네. 그렇죠. 이거 말고 이제 나중에 증거물을 찾는 거 보면은 나오겠는데, 자 여기 증거물 요거 이제 아니요. 저쪽 부 저쪽 그 변호사님들이랑 아니, 같이 이렇게 확인을 한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자, 이 투표소 어디 투표소인지 이런 게 네. 투표소잖아요. 투표소. 투표소지. 네, 개표소가 아니에요. 개표소가 아니고 투표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인 거죠. 예예예. 예, 예. 다 투표소만 있어요. 차,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인주가 들어가 있고 봉인하면은 떼야지만 봉인하는 그런 플라스틱도 있고. 예. 어쨌든 그렇죠. 이게 그냥 보면은 예. 그런 그. 오프라인 상에서의 상당히 네. 신뢰가 가지 않는 그런 활동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의심을 그렇죠. 하게 되는 예. 그리고 굉장히 그게 중요한 이게 한 달이 지나서 왜 물류창고에서 나와요? 쓰레기장도 아니고 쓰레기장에서 나왔으면 그래도 조금 덜 의심을 하겠는데 물류창고에서
나왔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또 선거관리위원회 전에 설명이 안 됐고. 그렇죠. 거기서는 뭐 그냥 쓰레기 가지고 무슨 소리냐 또 이러고 앉아 있고 이렇게 증거가 나와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증거들이 지금 너무나 많고 매일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제가 총정리하고 있는데 총정리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계속 증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힘들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도 지금 이걸 부정한다는 거는 이거는 능력 부족이니까 이제 다시는 뭐 팩트 체크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팩트 체크 뭐 안 됩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아니 그렇게 하고 뭐 네. 이런 거 가지고 아직도 토론하자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 토론이라는 것은 오피니언이자 의견. 그게 뭐 하자는 이야기예요. 이게 저희 중국이 아니고 그 독일에 예. 그 이제 선동가가 있었는데 괴베스 법칙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증거를 요구를 해요. 우차파들은 자기가 찾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이제 지쳐서 힘들 때까지 계속 얘기를 하고서 지쳐고 못했으면은 이제 자기가 이겼다 이러는데 인터넷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거짓말쟁이들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토론장에서 나가면은 증거물들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데 내가 다 익히고 있잖아요. 훨씬 더 굉장한 이런 발언 능력이 있지 않는 한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쟤들은 그냥 우기니까. 근데 인터넷 유튜브에서는 그 증거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저쪽 정치 성향 가진 분들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유튜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토론 나갈 필요 없어. 그냥 증거물 제시하면 되지. 걔들도 증거물 제시하면 되고 왜 자꾸 토론 나오래. 나 거기서 이거 그리고 지금 범죄 현장을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 토론을 왜 하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 자체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지도자를 할 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뭘과 토론하냐고. 예, 그러니까 뭘 토론해. 이거 범죄니까 이거를 잡자 말아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토론을 해요? 예, 이걸 뭘 토론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숫자에 대한 거는 어려우니까, 그것만 이제 증거가 있으면은 이제 토론을 할 가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알아듣기 진짜 확실한 아주 쉬운 것부터 그런 어려운 전문적인 것까지 증거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뭐 통계 숫자도 뭐 막대 그래프하고 뭐. 그쵸. 그 몇 개 그려놓고 나면 그 뭐. 뭐가 필요하죠, 그거. 예. 이게 뭐. 신이 도와야 그렇죠. 일어날까 말까 신이 도와도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게 있는데. 뭐 아마 별에서 생명체 태어날 만큼의 그 정도 확률인 것 같더라고요. 그 증거물들이 저렇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증거물들이 뭐 네. 거대한 그런 집단 지성에 의해 가지고 네. 전국 곳곳에서 뿐만 아니라 전 범세계적인 그렇죠. 그런 네. 사람들이 지금 이게 아마 이 사례는 전 세계의 선거 역사에 남을 거예요. 아 남고 영원히 남을 거예요. 영원히 남죠. 예. 예. 그러니까 네. 뭐 이제 뭐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부정선거 하면 대한민국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되겠죠. 너무나 거대한 네. 거대한 그런 범죄 사건이죠.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거를 옛날에 여기에 어느 분을 모셨는가 하니까 네. 젊은 날 이 숫자 박사 네. 넘버 세어리라는 걸 네. 하신 분을 모셨는데 예, 예.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군요. 예. 숫자는 무자비하다고 예. 무지막지하다고 봐주는 네네. 게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냥 거짓 그렇죠. 참 맞아요. 예. 뭐 거기에 대해서 네 감정이고 네네. 네 의견이고 네. 네 기분이고 이런 관계없다. 그렇죠. 그냥 거짓 참. 네 맞아요. 네. 오로지 그냥 증거 뭐 그냥 숫자가 마땅하니까 네, 결과만 얘기를 하지 뭐 네. 이상한 감정 풀리면서 막 그거 없잖아요. 숫자에는. 참 그 요즘 아직도 뭐
그런 네. 여기 이게 조작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 조롱하자고 보니까 나는 지금 이제 계속 증거물을 열심히 찾는 단계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증거물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또 이제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맙고 그건 그거고 이제 이 수많은 증거들을 아직도 사람들이 몰라요. 그것들을 이제 알려야죠 더.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정리를 해가지고 더 알기 쉽게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인쇄 용지 요즘에 나온 인쇄 용지 예. 프린트 용지가 예 그것도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쇄 용지 예. 복사한 것도 나왔어요. 복사한 거 지금 예. 그 인장이 검은색으로 복사한 것도 나오고 용지도 다르고 교육도 없고 아 좀 규격이 없는 게 이거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하는 것보다 지금 더 우리나라가 지금 수준이 낮아요. 이번에 보니까 참 네. 선관위 네. 이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네네네. 선거 제대로 운영하는 거가 예, 예. 그 좀 한편으로 보면 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죠. 이 전 세계 이제 부정선거의 역사로 남을 텐데 이게 아 이게 무슨 창피한 일인지 참. 근데 뭐 이거 수출은 잘 될 것 같아요. 전 세계 독재자한테. 그러게 말입니다. 이 노하우까지 다 수출하겠죠. 네. 예.